네, 경제판도 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즘 들어서 마스크 벗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우리가 유지를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춤하지 맞습니다. 않아서 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쯤에 공고로 의무에서 공고로 바뀔 예정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번 겨울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좀 정점에 좀 돌입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선 건데요. 뭐 해외는 뭐 다 안 쓰는데 왜 우리만 쓰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냐라는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당초에 제시했던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보면은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해서 감소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중요한데 치명률이 0.1%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이제 사실 병상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경우 그리고 이제 고령층 추가 접종률이 50%일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지난 17일에 이제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충족이 됐다. 그 충족이 안 된 게 이제 고령층 추가 접종 이게 이제 더 이제 고령층이 이제 더 추가 3차, 4차 뭐 접종을 맞으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네. 워낙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백신 많이 안 맞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달성이 안 되고 나머지 세 개는 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이제 공고로 좀 풀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시점이 이달 마지막 주에 시작인 30일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초는 시작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마스크 안에 얼굴을 더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화장품주에 대한 뭐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경기 침체에 잘 가는 게 화장품주라서 더 잘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증권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이 사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지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 해제할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사실 슬슬 약간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간을 넓게 본다고 하면 진짜 많이 올랐고요. 올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가벼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18% 올랐고 올해만 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네. 클리오가 13% 그리고 아모레 G가 7.89% 올랐고요. 이치환불도 12.4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이런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30% 올랐고 LG생건도 5%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이제 화장품 업종 관련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14건이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 모든 보고서가 목표가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베스 투자증권이 아모레퍼시픽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30% 넘게 상향을 조정했고요. 뭐 한투 교보증권도 마찬가지로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요. 그 신한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LG생건 목표 주가를 77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이제 1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맥스예요. 아까 종전에도 얘기 나왔었지만 그 ODM 업체인데 이 중국 비주류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난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거의 7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70% 넘게 오른 수준인데 올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가를 7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중국 브랜드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인바운드 여행객도 유입되면서 뭐 중국 쪽 수주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도 사실 실적 장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도 이제 주요 이제 뭐 운용사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올해도 여전히 실적
강세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테마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가운데 적자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좀 반짝 올랐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증권가 리포트 사실 뭐 잘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 그래도 이 열심히 또 실적 전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이렇게 실적 전망들이 이 증권가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스크리닝하고 그 근거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내가 보기에 좀 합당하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폭 둔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는 거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의 사실 이익 추정치는 좀 꺾일 테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화장품주는 거의 유일하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실적을 잘 내느냐를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또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수익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키워드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 유가가 좀 내릴 때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중국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할 거기 때문에 유가 분명히 올라간다. 구리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선행 지표로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중국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최근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거나 이미 지금 진행 중이거나 하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내수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따라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지난 17일에 진행됐었는데 나왔는데요. 그 로라차 홍콩 증권거래소 회장이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S&P 글로벌 CEO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 1년, 2년 진행된 게 아니라 최대 한 3년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눌러왔던 그런 소비 심리가 지금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올해 연말까지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크레딧 스위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좀 사실 전망이 분분한데 그동안 리오프닝을 먼저 했던 뭐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도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연간 최대 성장률이 4.5%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은 중국에서 가장 그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국가 중 3개 중에 탑1이 호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호주의 GDP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좀 재미있는 그런 분석도 봤는데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인플레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던 그죠? 것 같아요. 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구리 가격 오르고 있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가 둔화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또 리오프닝 하면은 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는데 역시 최근에는 역시 시장 전망이 어려운 게 최근에는 이 사실 공급망 이슈였기 때문에 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이 공급망 이슈를 상당 부분 해소를 해 주면 이게 인플레 둔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중국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중국의 어깨가 무거운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전망을 봐도 최근 리오프닝 이후로 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는 1.7%였는데 0.5%포인트 상향한 2.2%를 최근 다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유통들이 잘 되면은 오히려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반면에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또 인플레가 안 꺾이는 우려 이런 두 가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또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수혜를 볼 기업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기업들인지 잘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의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지만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정말 좀 잘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항상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중국의 정책도 정책이고 사실 정책도 당장 내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정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 12월 25일 기점으로 중국 당국이 이제 뭐 확진자 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발표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발표를 더욱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사실 이달 21일에 또 중국 명절이 춘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제로 코로나 한 이유가 중국 그 당국이 이 세금, 이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돈이 없어서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그 사실 이 전까지 이 전 제로 코로나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중국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코로나19 정책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통제가 안 돼서 좀 혼란한 상황이 이렇게 뉴스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은 지금 중국 안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도 침체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살릴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철강 쪽이나 뭐 화학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화장품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보다는 중국 안에서 또 만든 화장품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전만큼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옛날 같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의류주 중심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네. 좀 이외의 업종 중에서는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업종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카지노나 약간 이쪽 관련된 종목도 많이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도 많이 보고 있고 워낙 또 명품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동안 사실 뭐 명품에 관련된 워낙 우리나라 잘 팔리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사왔던 큰 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면세점주 아닌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호텔 신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종목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중국 그 관광객들이 당장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가시적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면세점주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화장품주만큼은 못 오른 것 같은데 면세점주 지금 시장에서 살짝 좀 화두에서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